김일성의 소가리, 56년 4월. 하지만 김일성은 어느 정도 후르쇼프 노선에 호응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야만 했었다. 마오쩌둥처럼 대놓고 소련을 비판하기에는 국력이 워낙 미비했던 탓이다. 감히 노스코리아 주제에 우리를 능욕해? 때문에 한동안 자신에 대한 개인 숭배를 중단시켜야만 했었다. 당분간 몸좀 사려야겠음매. 56년 4월 연설에서는 자신에게 쏟아질지도 모를 비난을 회피하고자 애꿎게도 이미 사형당한 박헌영을 끄집어내어 부관참시를 하고 있었다. 박헌영이는 개인 영웅주의에 빠져 집단 지도체제를 망각했기에 숙청된 거라오. 소도둑이 바늘도둑 보고 도둑질한다고 탓하는 격이었다. 하지만 김일성부터가 이런 말을 하고 나왔으니 그동안 잔뜩 숨을 죽이며 눈치만 보고 있던 당원들은 일제히 참아왔던 본무를 터뜨렸다. 맞습니다. 개인 숭배를 청산해야 합니다. 앞으로 조선은 집단 지도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심지어 북한을 방문한 사절 단장조차도 김일성을 공공연히 자극하고 있었다. 북한도 앞으로 개인 숭배를 배격하고 집단 지도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일성은 속이 뒤틀렸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8월 종파 사건, 56년 8월. 그런 시점에 김일성은 56년 6월부터 7월까지 1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을 비롯한 동구 9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일성이 사라진 북한에서는 후르쇼프 수정주의 노선이 불거져 그동안 탄압에 시달렸던 연안파, 소련파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김일성 독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대대적인 회합을 거행하고 있었다. 사실 개인 숭배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수령 동지가 가장 심하지 않았음둥? 맞음매, 수령 동지부터 우상화 정책을 벌여야만 제대로 집단 체제로 갈 수 있는 것임매. 이럴 게 아니라 수령 동지가 돌아오면 우리의 뜻을 강력히 알려드립시다. 그리고 56년 8월 동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일성 일행의 보고를 듣기 위한 당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연합파와 소련파는 작심이라도 한 듯 김일성 노선의 반기를 들고 나왔다. 준공업 무선 정책이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경공업 무선 정책을 해야 됩니다. 또 동서 진영의 평화 공존의 시기를 잘 활용해서 중립파 통일을 위해 조선의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하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뭐드래? 하지만 김일성이 놀랄 틈도 없이 여기저기서 요구들이 터져나왔다. 노동자들에게 정치적인 자율권과 파업권을 보장해줬으면 합니다. 여전히 우리 공화국에서는 개인 독재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집단 지도체제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 인민의 생활이 최근 어렵게 된 것은 당 중앙의 잘못된 지도 때문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을 졌으면 합니다. 김일성은 어이가 없었고 화가 잔뜩 난 김일성 측근들은 일제히 이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런 반동분자들! 물러가라! 여기저기서 육두문자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연안파, 소련파 간부들도 작심하고 나온 이상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 개인 숭배를 반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사조입니다. 그러나 방청석의 요란한 야유 소리에 곧 묻혀버리고 말았다. 결국 반격의 불안을 느낀 연안파, 소련파 세력들은 그대로 일제히 중국이나 소련으로 피신하거나 미처 가지 못한 이들은 모두 숙청을 당해 탄광 등지로 끌려가야만 했다. 이것이 이른바 8월 종파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후 북한은 다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확고한 독재체계가 구축되게 된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종파사건 이후로 김일성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졌지.